왔다 왔다. 한국인 낯선 두 딸에게 한국을 알려주고 싶은 일제 씨. 줄, 그 이제 사람들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면 되는 거야. 림, 여기 이 라인 있지? 여기 딱. 지하철 타는 법도 꼼꼼히 알려주고 역시 자상한 아빠네요. 둘이 앉아. 사람은 림이 니네가 나중에 그 인터넷 보면 저기 나와. 이 저 뭐지 이 뭐지 그. 노선. 그 바퀴 타는 거 뭐라 그러지? 한. 어? 트랜스포머? 트랜스포머? 어? 트랜스포. 그러니까 전체를 바꿔 타는 거 환승이라 그래. 다음역 나오잖아. 어디로 내리겠지? 저기 나오지. 이너 서클 라인 나오지. 그러니까 저게 그 우리가 내리는 곳을 얘기해 준 거야. 이를 어째요. 일제 씨 좀 민망하겠어요. 이나 사클이 내리는 거야. 순환이야, 순환. 알았지? 이 도는 거야. 서점에 도착한 일제 씨 가족. 야, 역사책이 왜 이렇게 많니? 왜 역사책이? 가만히 있어. 두 딸을 위해 직접 책도 고르네요. 역사. 얘들아, 여기가 좁으니까 아빠 좀 설명을 해줄게. 저쪽으로 가자. 너무 좁아. 자, 자 가자. 앉아봐. 그런데 오늘따라 딸들에게 더 자상해 보이는 일제 씨.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? 봐봐.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 물어봐. 아빠 좀 책을 볼게. 아니,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하고 제가 좀 교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이들하고 7년 동안 떨어졌던 그런 그 시간을 좀 더 땡기고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하는 아빠로서 그런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간석기가 뭐야? 어? 간석기 그 갈고 갈고 보고 이건 이거는 신석기는 돌을 그냥 갈아서 만든 거고 이건 돌을 갈아서 다듬은 거야. 그러니까 모양이 예쁜 거야. 모양이 예쁜 거야. 모양이. 어? 모양을 좀 예쁘게.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. 아니야? 그렇게 하는데? 이거 보고. 일제 씨 아무래도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? 아 도구다 도구. 간석기는 돌을 갈고 다듬어서 만든 도구야 도구. 그지? 아빠도 사실 몰라. 아내는 얼렁뚱땅 일제 씨가 못마땅한가 봐요. 자 이제 또 뭐 모르는 거 또 있어? 문익점. 아 문익점은 뭘 것 같아 문익점? Signature Mall. 문익점. 무슨 양 강남점. 아 뭐, 양재점 이런 그 그런 그 점? 얼굴에. 얼굴에? 뭐. 아. 얼굴에 점? 아 문익점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이야. 그리고 목화씨 있지? 목화씨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갖고 온 사람이야. 목화 알아? 목화. 족보. 족보는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, 할아버지, 중절, 중절. 어? 거기서부터. 우리의. 일제 씨 영어 나오니까 또 막히나 봐요. 이럴 때는 사전 찬스. 아, 족보. 여기 있다. 클랜 레지스터 제네 뭔지 알겠지? 뭐지? 맞아. 빅 패밀리 트리. 일제 씨 당황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해봐요. 그러니까 그 집안 그 매력 맞지? 그러니까 족보, 그러니까 얘는 그 제일 높은 사람부터 만드는. 그렇지. 그러니까 저 제일 그러니까 오래된 그 그러니까 이 집안이 생길 때. 얘는 다 이해했어. 이해했지. 이해했지. 오케이. 자 그럼 저 집에 가서 니네가 저 하나씩 차분히 공부를 해야 돼. 역사에 대해서 위인에 대해서 알았지? 이제 얘들아 가자요. 책 챙겨서 가자. 자 일어서. 야, 니네 이거 먼저. 계속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익혀야 돼. 조금 서툴렀어도 왠지 딸들에게 조금 더 다가선 것 같네요.